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그림과 음악을 나누는 캔버스 DJ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올리비에 드브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생소한 화가죠. 하지만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추상화가입니다. 네, 드브레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20세기 중반에 활약했습니다. 원래 그는 건축을 공부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을 따라서 결국 미술로 전향했죠. 피카소와의 만남이 그를 추상화의 길로 이끌었고 이후 그는 색과 공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드브레의 작품은 그의 인생 여정과 깊이 연결돼 있어요. 그는 유럽과 미국, 멕시코 등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그곳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추상화가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느낀 감정, 빛, 색의 조화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현재 이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수원 시립미술관에서 드브레전 특별전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10월 초까지인데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림과 함께 이제 노래도 감상하실 텐데요. 오늘 노래들 다 드브레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그의 작품에서 영감받은 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곡은 풀밭 위의 소녀입니다. 드브레 작품 중에 하나인 풀밭 위의 소녀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약간의 슬픔이 묻어나는 작품이에요.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그림 속 소녀는 풀밭에 앉아있지만 얼굴이 흐릿하고요.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꿈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어릴 적 순수함과 그리움을 떠올리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풀밭 위의 소녀 들려드리죠. 소녀 바람 속에 흩날리는 머리칼 그 얼굴은 흐릿해도 마음속에 빛나는 별처럼 그녀의 눈에 담긴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꿈들 풀밭 위에 앉아 세상과 멀어진 작은 소녀야 머문 순간 푸른 풀밭이 숨을 쉬네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어도 그 자리는 영원히 남아있어 그녀의 눈에 담긴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꿈들 풀밭 위에 앉아 세상과 멀어진 작은 소녀야 흩어진 얼굴 속에 숨겨진 희망과 두려움 작은 꽃잎 하나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주네 그녀의 눈에 담긴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꿈들 풀밭 위에 앉아 세상과 멀어진 작은 소녀야 지금 들으신 곡은 풀밭 위의 소녀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그리움을 담은 곡이었죠. 이제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소개할 곡은 엷은 검정입니다.
이 곡은 드블의 그림 거대한 엷은 검정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했어요. 이 작품을 보시면 검정색이 주는 깊은 감정과 함께 그 속에 숨겨진 미묘한 색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정색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슬픔? 고독? 아니면 신비로움? 드블레는 이 검정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담아냈어요. 마치 끝이 없는 어두운 밤 속에서 길을 잃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검정 속에 숨어있는 미묘한 색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 발견하는 감정의 층위 같기도 해요. 이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본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래 들으시면서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감정을 한번 탐구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검정 속에서 어떤 색을 발견하셨나요? 어둠 속에 가려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내 비밀, 검은 물결 속에 번지는 빛, 손끝에 남아있는 그리움, 어둠 속에서 희미해진 꿈, 검정색의 바다를 건너 마주한 건 또 다른 나였어. 엷은 검정 그 속에 감춰진 끝없는 밤을 지나 내 안에 빛을 찾아 헤매고 있어. 아, 너무 깊이 빠져버린 이 공간, 내 마음 속에 스며드는 검정빛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나를 부르네. 이 어둠 속에서 나를 찾으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감싸네. 끝없는 밤을 지나 내 눈에 빛이 젖어 헤매고 있어. 어떠셨나요? 엷은 검정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감상해 보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곡 세 번째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분홍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드블레가 멕시코를 여행하면서 느낀 감정과 시각적 인상을 분홍빛으로 표현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뜨거운 태양, 활기찬 거리, 그리고 다채로운 색들이죠. 드블레는 그 모든 것을 분홍빛으로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분홍빛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따뜻함, 열정, 혹은 낯선 곳에서 느끼는 설레임도 있겠죠. 이 곡에서는 그 분홍빛의 따뜻함과 열정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곡을 들으며 멕시코의 분홍빛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느껴보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분홍색은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나요? 분홍빛이 퍼져가네 멕시코의 거리에서 내 마음도 물들어가 도정의 숨 쉬는 곳 그곳에서 나는 느꼈어 새로운 빛깔로 채워지는 내 안의 감정들을 부동빛으로 물든 이 마음 멕시코의 그 색을 닮아 방금 들으신 세 곡은 올리비에 드브리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음악들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드브리는 그의 그림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감정과 색깔들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가 여행한 곳곳에서 받은 인상과 느낌을 작품에 담았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드브리처럼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보세요.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순간들이나 색깔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감정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만의 예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음악과 함께 해주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일상이 예술로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